반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랩으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절됐어. 누구 때문에? 7대 빌런이 X새끼 때문에. 저 떡볶어. 존나 이해할 수가 없어. 이 X발 마더볶어. 감내받게요. 토큰 G드래곤으로서 학교생이 쌩쌩쌩 웃음을 일라. 아직 비타 안 열렸으니까 칵칵 띵고 스크르르르라 디스 팍팍 칵칵 팍 새끼야 빨 새끼야 예 편집자 월급도 안 나와 년아 예 나라 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우하양 예 너에게 던져줄 수 있는 건 그저 증오 motherfucker yeah motherfucker motherfucker you shut a fucking elephant girl yeah 와 이건 한정단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진짜 이 힙합 정신으로 봤을 때 아니요 방금 아 왜 내려 아 왜 저를 내렸나요? 아 내린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말하기 인원 설정이 7명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주제가 이건데 아, 토론이네요 경북대 네. 의대 vs 하버드 로스쿨 저 같으면은 의대로 가겠습니다 어쨌건 의사라는 직업 그리고 이제 이게 정확하게 완전 세세하게 명시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대를 골랐을 때 내가 성형외과로 간다? 이거면은 그냥 돈 갈쿠리로 그냥 쓸어 담죠 공부했거나 일반외과로 가셨더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제가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성형외과 의사로 저기 열심히 안 할 거잖아요. 그걸 왜 네가 억까십니까? 년아 예. 너 죽어. 하버드에 나와도 아 이발 코코몬 신 쓰레기. 왜 욕을 하세요? 이 바퀴 멋바퀴 개 더러운 이발 돈벌레 그림아 이발년아 나가 새끼야. 꺼져. 제자상 올라가. 꺼져 채팅 소리 듣기 싫어 자식아 아니 코코몬 내가 말했죠 방장님 당신은 능력에 비해서 방언을 너무 늘렸어 저 새끼가 토크력이 됩니까 이 방에서 무슨 지분이 있습니까 그냥 청취하는 새끼가 새끼가 마이크나 꺼놓고 채팅을 치든가 채팅을 돼지 새끼야 방장님 또 이렇게 싸움 종용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이 모든 탓은 너한테 있어 방장님 봐라 이거를 네가 방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나 가만히 있을게 나 말 안 할게 야 네가 해 코코몽 네가 해 빨려나 또 회회라 방장아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또 싸움 붙여라 아니 토론하고 있는데 님이 파이팅 소리 내셨잖아요 코코몽님 어 근데 맞아 아 미안해 왜 이렇게 당당해 빨놈이 아니 엘베에서 방 뜯겨가지고 김치방 국물 샷건 오지게 갈겨가지고 빵댕이에서 방귀 끼어나오고 그 엘베에서 어 냄새 어 냄새나요 이러면은 꼈다 어쩔래 이러냐? 알아? 나가 뒤져 ㅂ이나 저 새끼는 공공장소에 대한 어떤 아니, 그 아니, 배려심이라는 게 없는 사이코 새끼네 저는 여러분들이랑 싸우고 있... 봐봐 또 채팅 치는 거 봐봐 방장 또 올리잖아 인신공격성 발언하지 마시고 봐라 너 때문이야 여자들한테 이 암행어사 마패라는 것은 현대판의 의사 타이틀이에요 성형외과 의사 타이틀 돈 야무지게 벌죠 그리고 와이프가 조금 피부가 처지거나 그럼 바로 픽스해줄 수 있죠 괜찮은 외모와 배경을 지니고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정도 타이틀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대를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누라가 생겼다 한들 저분 저 더러운 성격을 카지주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방장 저 인도 코끼리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좀 더럽네요 예. 저런 167회 남녀 연애 이 저 먹이 사슬에서 가장 최하위층에 있는 저 더러운 인도 코끼리 좀 치워주세요. 반박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진님 말씀하세요. 입장 정리를 약간 호소하지 마시고 호소하지 마세요. 제가 호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네. 이걸 랩으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예? 랩 좋아요. 해보세요. 아, 토큰 G드래곤으로서 제가 좀 인정한 받고 개최드릴게요. 하시나요? 오케이, 네. Let's get it. Brave sound. 와 인트로 존나기네 나 코터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예 나는 단지 코터랑 즐겁게 토크온하고 깔깔호호 웃고 코터를 솔직히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왜 스토킹하는 거 싫어하니까 나는 그냥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절됐어. 누구 때문에? 7대 빌런 이 새끼 때문에. 이 새끼가 코터한테 내가 정신병이 있고 졸피뎀을 먹는다고 아가리를 털어버렸어. 여, 허위사시오. 이발 나는 졸피뎀 먹고 싶지 않아. 여, 나 졸피뎀. 나도 먹어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 야.
기억이 없어진다는 건 정말 끔찍한지. 강, 강, 강! 끔찍하지 않아. 너. 어? 깠네. 깠네, 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말? 와. 포토는 나의 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있다고 생각해. 나 내 얼굴 그 못생긴 할아버지 핑크 색깔 그 어떤 얼굴 그 할아버지 면상으로 올려진 것만 10개가 넘어 그렇게 써먹었는데 이 새끼는 내가 원하는 아주 정말 작은 원하는 것도 조차도 안 해줘. 썼다 뻑어 겁나 이해할 수가 없어. 이 X발 맞아 뻑어. 감내받게요. 토콘 G-Dragon으로서 학교선생님 쌩쌩쌩 웃음을 일라 선생님이 워리라 웨이링하신다 스와 싸싸싸싸 비앙기 So fly So high 하늘 높이 나나나 T-Way 항공 스와 갈게요. 예 yeah,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팩트 포켓 잘 들어. 내 두 손에 들린 AK-47 너의 미간에 적중. 아직 비타 안 열렸어. 칵칵! 띵고 스크르르르르! 디스 팍팍! 칵칵팍! 새끼야! 빨리 새끼야. 야, 예. 널 본 지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 넌 변한 것 없는 당신 방구석에서 토콘이 나는 더러운 괴물. 예. 아하. 예. 편집자 월급도 안 나와. 년아. 예. 나락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우하양. 예, yeah. 너에게 던져줄 수 있는 건 그저 증오 motherfucker yeah motherfucker motherfucker you shot a fucking elephant girl yeah fucking your face you very fucking voice you very fucking you voice very ugly face 아가리 닥쳐 미친 elephant년 yeah 왜 넌 자꾸 거짓말만 하지? yeah 너 가지고 뽑아먹은 거? 편집자 월급도 안 나와 빨려나 그냥 아가리 닦고 그냥 꺼져버려 yeah 내 눈앞에 사라져 yeah 와 이건 한정단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서주셔야 되는 거. 진짜 이 힙합 정신으로 봤을 때 포트님 압승드립니다. 포트님은 그 동맥에 흐르는 피의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는 네, 포트님 승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제가 이긴 거 같은데 지금까지는 딱 좋았었는데 네, 그 랩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그냥 그저 피해 망상 프로 호소인이야. 그런 게 진짜 리얼 갱스터예요. 그거 그만해라. 저는 저 보통이라는 친구가 그 전기의 지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새끼예요. 그냥 스파크도 아니, 안 튀기는 그냥 정전기도 안 되는 그냥 곰팡이 같은 년이 방송에 몇 번 출연해가지고 뭐 몇 번 웃겼던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 지분이 대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재미도 하나도 없이 그런 식으로 사람 갈구지 말라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 재밌어 우린! 난 재밌어? 난 재밌어. 나도 재밌게 해볼까? 아 봐봐 이렇게. 또 저런 식으로 또 유아틱하게 또 몰아가 X냐 니가 왜 싫어졌는 줄 알아? 야 오늘 X발? X발? 누 X발 할 줄 모르는 줄 알아 X발려나? 너는 X발 뭐 상고머리 해가지고 X년 얼굴에 여드름 용사짓고 X같은 년아 못생긴 년아 X같은 년아 인스타그램도 안 하는 년아 화장도 안 하는 년아 집 밖으로 안 나가는 년아 X통한 년아 X같은 년이 정신적으로 이미 피폐해져가지고 X발 갈 곳 없는 년이 나가살이야 뭐라는 거야 이 망둥어 년아 저런 모습이 좀 저번에 매력 포인트인데 귀엽긴 귀엽죠 진심으로... 뭐가 귀엽다는 거야 이 X발이 같은 새끼들아 죽어버려 X신들아 니들도 징글징글하네 이 정도까지 정말 코트님께서 싫어하시면 따라오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스토킹 맞습니다 아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마저 얘기할게요 방송에 무슨 대단한 지분 있는 것처럼 굴지 마 X년아 솔방으로 X발 내가 계속 방송해야 하는데 니 없으면 방송 못한 날 있었냐? 니 있으나 없으나 X발방은 언제나 재밌게 하려고 내가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너 여기다가 무임승차하고 그냥 숟가락 얹은 거밖에 더 있어? 니가 드립치는 거 웃어주고 내가 너한테 그만큼 단상에 올려갖고 기회를 줬으니까 너가 거기에서 타율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니가 뭐 된다고 생각하지 마 X년아 니가 스스로 능력이 있었으면 니가 버튜버가 됐거나 뭐라도 됐겠지 방구석에서 X안 하고 계속 받아주니까 뭐 지가 뭐 된 줄 알아 이 정도면 내가 찐으로 싫어하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치. 내가 너를 착취했니? 신형 아니야 나 기분 더러워 방송에 뭐 솔직히 게스트 방송 출연해주면 당연히 도움 되겠지 근데 내가 그렇게 이용해먹고 버린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나도 싫어 서로 윈윈하자는 거지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게스트 방송 출연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 재밌게 잘 마무리 짓고 그거에 대해서 포장하는 거는 내가 할 일이고 내 방송에 나왔으니까 저 양반이 내가 나온 영상을 그렇게 많이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대형망덕한 행동이야
그거는 그럴 수 없어. 정말 짱이세요. 자, 약발방의 골조 자체는 피사체가 보뚱이가 아니에요. 근데 화면에 지가 잡히려고 이러고 와가지고 개X병을 떨어요. 예? 그렇게 한다고 아, 그럼 X나 그래요. 그래놓고 자기 나온 거를 없애달래요. 말이 돼요? 여기 딱 찍고 있어요. 그럼 여기 나가 내가 나 나온 거 여기 딱 가운데 찍었어요. 없어. 여기 딱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 X라 해놓고 그거를 없애달래요. 정신병자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일배충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구는 게 그 첫 스타트가 싫다고 나는. 근데 님이 안 따라 들어가면 코트님도 그런 말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밥상 없어버려. 코트님 앞으로도 계속 따라다니. 너나 많이 따라다녀라. 언제 그럼 안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나 많이 따라다녀. 아니 여기서 차지슈님이 제일 많이 따라다녀놓고 이렇게 말했어. 문제점이 바로 그게 아닌데 따라다니는 그게 문제점이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점이지 뭐야. 파트너 승강하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 많이 올려놓고는 포컴 방에서 마주치면 나한테 똑같이 한다는 거야. 그게 난 똑같다는 건데 왜 그거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럼 안 마주치면 되잖아요. 안 이미 안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얘기하니까 추워. 소리 지르는 거 봐. 와 단비가 따로 없네. 미친이야. 아까만 막 그 자체네. 와 단비가 따로 없네. 아따만 막 그 자체네. 도둑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코트님께서 또 방송을 하시게 되면 따라갈 겁니까? 너 엄마 있냐? 와 엄마 있냐? 개새끼야. 있었어? 네 있어요. 아 이제 막 사갈긴다. 와 나 총기는 안 사는데 헤드립치네. 잘 계세요? 오늘 근데 미천 다 보여줬던 날이라서 유튜브에 그나마 남아있는 니 지지층들도 이 모습 보고서는 못 봐일걸? 대가리 깨져도 지지합니다 보항이시여. 이 X라는 댓글 있다? 나 진짜 그 새끼 채널 차단한다 이 새끼들. 유튜브 지지층 있는 거 알아? 얘 목소리 좀 귀엽다 그래가지고 네네. 오늘의 오크야. 모습을 보고도 보뚱의 지지 세력이 있다? 그땐 진짜 깡패가 나오는 거야 진짜. 오크야. 키 몇이야? 저 170이 안 돼요. 어 너무 아깝다. 님도 155에 63kg잖아요. 이거 씨발 얼마나 그 67kg예요. 아 더 쪘어요 그새? 63 빌딩 비립쳤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더 쪘네 이 63 빌딩에서 4층 더 올렸네. 너네들이 이런 말 할 때는 코트가 웃고 있어. 나는 딱 말할게 낄끼 빠빠는 저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야. 그냥 만났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 이런 핑퐁이 된다면 저들로 저들 있어. 나는 그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맨날 그 모양인데. 너의 정신 상태가 나랑 이어지지 않는 거지. 아니 다 X 병원 X야. 상태가 어떤 데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진짜 이제 정리하자고 진짜. 아이고. 사람 아닌 건 코트 너 새끼. 사람 아닌 거는 코트 너 새끼. 이건 진짜 팩트. 리얼 팩트. 나는 너보단 사람.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사람 아니라고 하노? 예. 예. 아하. 어. 코트야. 예. 끄르륵. 재미없어. 갱갱갱. 어. 니 새끼가 들어온 게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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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갱갱! 앞으로 니 새끼는 사람 취급 안 할 거고 넌 이제부터 내 방송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넌 그냥 모든 사람들의 역적! 난 니가 필요 없어! 이 X 같은 년아! 닥쳐 이 X 새끼! 빨려놔! 야 이 X 같은 새끼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너 이 새끼 내 방송 들어온다. 나 그만큼 너에게 고통 준다. 코트야. 심한 고통. 알겠냐? 브이로그 꼭 해라. 이 새끼야. 노래하는 코트, 노래하는 램지, 이런 램지 같은 놈.